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내가 어르신이어도 나 같은 스타일 좋아할 것 같음. 성실하지. 윗사람한테 예의 바르지. 안 그러냐? 뭐 그렇게 생각할 순 있는데 그걸 네 입으로 말하는 건 좀. 난 그냥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. 솔직히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행동이나 말은 딱 정해져 있지 않냐? 그거대로만 하면 되는데. 크크 맞아 맞아. 나보다 윗사람이든 아랫사람이든 상황에 맞게 행동하면 되는 거니까. 뭐 적당한 순위군. 근데 넌 좀 더 하위권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? 무슨 소리야? 크크. 어르신들은 나처럼 싹싹한 사람을 좋아한다고. 거기에 긍정적이지, 유쾌하지. 또 거기까지. 난 그냥 내 성향대로 행동할 뿐인데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. 솔직히 어려울 거 없는 게 그냥 적당히 비위만 잘 맞춰주면 됨. 크크 인정. 뭐 좋아하든 싫어하든 내 알 바니. 인정. 최소한의 예의만 갖추면 된다 생각함. 아니 이렇게 싹싹하고 부드럽고 밝은 나를 왜 별로 안 좋아하는 거지? 너무 튀어서 그런 거 아닐까? 어르신들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. 다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야? 나는 나와 맞는 어르신을 찾겠어. 찾아서 뭐 하려고? 친구해야지, 크크.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쩔. 내 부모님한테만 잘하면 되지. 그건 맞지. 가끔 왜 그렇게 표정이 썩어 있냐고 물어보면 개빡침. 그냥 가만히 무표정인 건데. 크크, 그건 그냥 너 꼴보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님? 닥쳐. 난 왜 최하위냐? 이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. 나도 나름 잘 맞춰줄 수 있다고. 크크, 그래도 마냥 고분고분한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. 그리고 왜 굳이 맞춰줘야 함? 어르신이라는 말 쓰기 아까운 인간들도 얼마나 많은데, 크크. 그건 맞지, 크크. 그런 인간들 보면 진짜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은 것 같아.